장사를 마치고 다 늦은 저녁에 공부를 하겠다고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공부? 중국어요. 중국어요? 예. 앞으로는 뭐 이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냥 중국어도 하고 뭐 모든 걸 조금이라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예요. 시장 고객의 80%가 중국인. 이제 상인들에겐 중국어가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지금 시장에서 쓰는 뭐 결제를 하는 표현에 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다 평소에 쓸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전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좀 배우니까 조금 알아듣고 이렇게 눈치로라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많이 도움이 돼요. 이번 편에서는 중국인 홍보 영상도 상인들이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이젠 중국 손님이 와도 문제 없습니다. 손님들이 이게 뭐 얼마냐고 그래서 2원 그러면 중국말 되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더 좋아해요.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중국말로 해주는 게 자기네들은 더 좋은가 봐요. 그날 저녁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이도 시장의 달콤 마음을 알아가겠죠? 엄마들이 애기들 손잡 보면은 그냥 서비스를 줍니다. 홍보 차원에서. 아, 그냥. 이색적인 홍보 방법이네요. 시장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고 아이들이 방문을 자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특별한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남구로시장 야시장은 지역 예술인을 초청해 공연도 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오면은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놀러 와요. 이제 전통시장은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 아닌 찾아서 오는 곳으로 바뀌고 있죠. 낮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까지 즐거운 음악에 몸을 맡기고 하루 피로를 시장에서 풉니다. 신나게 즐겼으니 출출할 시간이죠. 떡집은 오늘 장사 잘 됐나요? 예, 단시간에 이렇게 좀 사람들이 확 몰리니까요. 예,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통시장은 힘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구로 시장은 상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흥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 남구로 시장의 불은 밤늦더러 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열정으로 채워가는 곳. 남구로 시장은 우리들의 행복한 작은 세상입니다.